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정례 여론조사 결과 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 기간에 약 6명은 10일 본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 26.7%로 매 선거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투표층은 76.5%로 4년 전보다 3.8%포인트 늘었습니다. 역대 총선의 실제 투표율은 적극투표층 응답 비율보다 5에서 6%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추이만 보면 적극투표층 증가는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연령별로 보면 50대 적극투표층은 84.2%로 4년 전보다 10.4%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. 그 다음은 70대 이상 90.8%가 적극투표층으로 조사돼 8.3%포인트 늘었습니다. 통상 50대는 야당, 70대 이상은 여당 지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. 이번 총선이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. 다만 50대 선거인수는 6만 명 늘어난 반면 70대 이상 선거인수는 84만 명이 늘어 절대 수치로는 고령층의 증가폭이 더 큽니다. 변수는 20대와 30대입니다. 20대 적극투표층은 0.5%포인트, 30대 적극투표층은 5.5%포인트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전체 적극투표층이 소폭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. 2030 세대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졌습니다. 20대는 4년 전 총선 때보다 관심도가 7.5%포인트 떨어져서 56.8%만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30대도 5.4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전체 연령대에선 총선 관심도가 소폭 올라 83.3%에 달하는 것에는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. 2030의 낮은 총선 관심도는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청년 맞춤 정책, 취업이라든지 생애 첫 부동산 구매라든지 이런 정책이 부족해서 정치 효능감이 떨어졌다는 점, 기대를 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, 이런 것들이 청년층 관심도 하락으로